다섯 곡은 너무 좋아요. 다 같이 좀 와 파티하자.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. 빠른 템포에 작사 작곡을 참여했기 때문에. 데뷔하는 느낌은 어떻게 보면 한 시간 정도 있는데. 자, 아까 제가 말을 하나 잘못 들어보시죠. 하겠죠. 점핑입니다. 이쁘게 와주세요. 또 이제 굉장히 동양적인 사운드와 또 그거와 함께 어우러지는 멋진 비트가 있어요. 그 덕분에 이제 또 저희가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강점인 그룹이다 보니까 또 멋진 퍼포먼스가 자연스럽게 준비가 됐고 네. 또 여러분들에게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곡입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네. 이 곡이 조핑을 포함해서 유일하게 7명 전 멤버가 이제 참여를 한 곡이 돼요. 아.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이제 무대에 서는 걸 조핑과 포함해서 이 곡을 보여드릴 것 같고 동양과 서양의 이제 그 함께 만난다는 걸 되게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 곡이 아닌가라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. 왜냐면 저희는 분명히 이제 아시아에서 시작한 이제 그룹이고 네. 뭔가 오리엔탈하는 이 느낌을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 들려줬을 때 또 분명히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백현 형 그리고 루카스 저 마크 이렇게 총 4명이 참여한 곡입니다. 네. 슈퍼엠이 이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에 조금 강점이 많이 있는 멤버들이 모였는데 투패스트라는 곡에서는 좀 더 뭐랄까 청량감 있고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뒷부분 이제 후렴 완전 3절쯤에는 정말 제목처럼 비트가 빨라집니다. 아. 네. 네, BPM이 빨라지고 그 부분에서 약간 조금 되게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 재밌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I Can Stand the Rain이랑 조핑 제외하고 이제 Too Fast는 7명이 다 한 곡이 아니어서 오히려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든 게 이제 퍼포먼스가 되게 저희 시너지가 잘 보이는 팀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투패스는 뭔가 퍼포먼스적인 것보다도 되게 분위기랑 좀 그루비한 게 좀 저희의 또 다른 매력이 보일 수 있는 곡이어서 되게 저도 투패스 이 앨범에서 투패스트가 제일 좋은데요. 태민, 저, 백현, 텐, 태영, 마크 이렇게 총 5명이 유닛으로 부른 노래입니다. 슈퍼카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. 딱 들었을 때 무대 위에서 뭐 녹음되고 음원으로 들어도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저희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서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면서 부를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되게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무대에서 이런 애드립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열려있는 노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슈퍼카를 딱 들으시면 굉장히 신이 나시고 그리고 또 트렌디한 장르의 노래이기 때문에 쉽게 좀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노매너란 곡은 이제 이렇게 착하게 헤어지는 방법만이 아닌 이제 나쁘게 헤어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차갑게 돌아서는을 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매너 처럼 이렇게 돌아서겠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. 저는 노매너스의 작사 작곡을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 곡은 이제 저 태민이 형 그리고 종인 카이 형 그리고 태니 참여를 한 곡입니다. 네, 네 죄송합니다. 네 종인 뭐 다 아는데요 뭐 예예 예. 예, 예. 아 근데 진짜...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네. 탄생시킨 단어인데요. 이제 점핑과 팝핑을 합친 조핑을 만들어봤는데요. 사실 저희가 다 같이 좀 와 파티하자 이런 분위기의 단어를 그리고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 곡에는 되게 웅장한 그런 곡이기 때문에 저희 퍼포먼스가 좀 많이 잘 담길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하기도 하면서 되게 파워풀한 곡이니까 조핑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만약에 우리 앨범 진짜 완전 나오면 여러분 다 좋아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우리 다섯 곡은 너무 좋아요.